03 보자. 선생님이 쪽지는 받았는데 역시나 열심히 했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쵸? 와우. 오케이. 그 다음에 소개합니다. That's right. This is lucky. This is lucky. 누군가를 소개할 때 this is 누구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This is lucky. 오케이. 바와우 했으니까 lucky는 개겠죠? He's my dog. He is my dog. 오케이. 그 다음. He's very big. He is very big. 오케이. 진유야, 여기서 시험 치고. 아. 여기서 시험 치고. 네, 그 다음에 또 소개합니다. This is Tanya. This is Tanya. 네,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애니까 She's my sister. She is my sister. 네, 진주야 여기서 시험 치라고. 뭐? 뭐라고? 그거 바꾸면 돼, 그거 좀 이따 할 때. 시험 치고. 니가, she is noisy. She is noisy. 오케이. 그래서 noisy의 뜻이 뭐예요? 그쵸, 시끄러운. 무슨 시죠? 그쵸. 어떤 시니까, 아니나 다를까, 무슨 동사? 그쵸, 비동사는 am이나 is나 are가 있는데, she니까 she is 하고 있고요. 요렇게 합쳐서 어떤 의미로 바뀐다?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떻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그녀는 시끄럽다 말고 그녀는 시끄럽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치. Is she noisy? 하면 그녀는 시끄럽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되고 만약에 시끄럽다면 yes she is. 시끄럽지 않다면 no she isn't. 하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 good 이러죠. be good. 오케이, 잘 지내거라. 소개합니다. my brother 하면 안 되죠.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소개했으니까 아빠니까 남자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he라 그래요, she라 그래요. he라 그래죠, 그렇죠. He is tall. 키가 크시대요. He is tall. 톨의 뜻이 키 큰이라는 어떤 시기 때문에 합쳐서 키 크다가 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소개합니다.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엄마니까 엄마는 다음부터는 he라 하겠어요? she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She chubby. chubby 어떻게 쓰면 되죠? ㅂ 어 소리 남았네? 유야 chubby 이렇게 하죠. she chubby. 어, 성이 다 자라는데 쓰는 연습만 좀 하면 되겠다. 뭐 급한 건 아닌데 조금씩 해. 나중에 밀어놨다 하면 힘들기 때문이야. she is chubby. she chubby. 오케이, 처비도 통통한 이란 어떤 시기 때문에 여기 가서 통통하다, 어떻다가 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또 소개한다.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Grandfather 합쳐진 말이죠. Grand 하면 그 위에 있는 이렇게 식으로 father 위에 있으니까 할아버지죠. 오케이, 소개했고, 할아버지 남자야, 여자야?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뭐라, he라 하겠어, she라 하겠어. he라고 하겠죠. 근데 뭐 할머니 소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오케이, 할아버지 계속 얘기할까? 그렇죠. he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오케이, 요렇게 있으면, 누구누구의 란 뜻이에요. 나의 엄마의. 그러면 여기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예요? 친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죠. 네. He is my mother's father. 계속해서 또 소개합니다.
그렇죠? This is my grandmother. 소개하니까 this is 하고 있고요. This is my grandmother. 오케이. 할머니는 여자니까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They is는 선생님이 본 적 없고 They are kind. 오케이. 그래서 얘도 똑같이 is랑 똑같은 be 동사지만 they니까 they is 아니고 they am도 아니고 they are죠. kind의 뜻은 그렇죠. 친절한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러게 지인 형 잘하는데 저기 저 뒤에 거 꺼내오는 거 아닌데 어? 어 도원아 너 여기 학원 처음 왔니? 아니 먼저 여기 돼 있었어요. 어? 여기 돼 있었어요. 책 뭐, 없어요. 여기 있었다고? 네 여기 있죠. 여기 있던 거 꺼내갔다고? 근데 왜 시험지가 안 껴져 있어? 네? 왜 시험지가 왜 안 껴져 있어? 어 근데 왜 못 찾는데 그러면? What are you looking for? 동물 어딨지? 어? 동물이었잖아. 하게 남았을 텐데. 다 끝났거든요, 네 책. What? 어, 그 보고 쓰려 그랬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당황했어? 아니 그게 아닌데. 어, 그건 아니잖아. 오케이. 카인드는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붙여서 이렇게 합쳐서 또 친절하다가 된 거예요. 어떻다. 됐습니까? 데이는 누구 대신 왔어요?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대신 왔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절하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소개하고 누굽니다 라고 하고 어떻습니다 이러고 있어. 이 사람 얘는 럭키예요. 내 개예요. 커요 이랬지. 그 다음에 얘는 타니아예요. 시스터예요. 시끄러워요 이랬지. 그 다음에 이 사람 우리 아빠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우리 아빠예요. 키 커요 이랬지. 그렇죠? 이 사람 우리 엄마예요. 통통해요 이랬지. 됐습니까? 이 책을 계속해서 이 사람은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저 집에 왔어요. 아이 엠 홈이죠. 아이 엠 홈. 오케이. 그래서 아이는 뭐의 줄임말인데? 아이 엠의 줄임말이죠. 내가 왔다. 홈의 뜻은 집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선 집에라는 어디에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왔습니다. 아이 엠 어디에 홈. 자, 여기에 M을 보고 무슨 동사나 있는데 B동사는 뜻이 몇 개가 있다? 뭐랑 뭐였지? 이다랑 있다라 했죠. 여기서는 내가 왔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왔다라는 뜻이 된 거야.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제가 있습니다. I am 어디에? 어, 저는 집에 있습니다. I'm home. 저 집에 왔어요. I'm home. My home은 나의 집이야. 자, 이렇게 해서 또 소개합니다. This is Brian. This is Brian. Brian은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He라 그러죠. 그래서 He'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언의 성격이 어떻다고 얘기하거나 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어떤 시 나오겠죠. 이제 He is strong. He is strong. 이거 나랑 같이 했는 거야 안 했는 거야? 어? 오케이. strong의 뜻은 그렇죠. 힘센이란 무슨 시 어떤 시죠? 이렇게 합쳐서 또 비동사 합쳐서 어떻다가 되고 있죠. 히는 누구 대신 왔어요? 브라이언 대신 왔죠. 브라이언은 too strong 하답니다. He is strong. 계속해서 고양이 소리가 나네요. 미아우. 미아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몰리예요. This is Molly. This is Molly. 소개하는 거니까 this is. 몰리는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맞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가 어떻다고 얘기하겠죠. It's cute. She is small and cute. She is small and cute. Small의 뜻은 작다가 아니고 작은. Cute의 뜻은 귀여운. 둘 다 어떤 시 앞에 is 붙으니까 작고 그리고 귀엽. 어떻다가 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몰리 대신 왔죠. 몰리가 어떻습니다. 어떤 시로 얘기를 하고 있죠. She is small and cute. 계속해서 내가 누구냐고? Who am I? 뭐라고요? Who am I? Who am I? 오케이. 그 다음 내 소개하는 거죠? 오케이. 나는 뭐뭐이다니까 나는 I이다. am. 나는 로빈이다. I am Robin. 줄여서 I'm Robin. I am Robin. 그러니까 오케이. I'm handsome. I am handsome. Handsome은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시니까 또 비동사 붙여서 잘생겼다. 지가 잘생겼대요. 뻔뻔하네. I am handsome. 동의하십니까, 서희도? 그 다음 소개합니다. 이쪽이 나의 가족이에요.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아니나 다를까 소개하니까 또 this is 뭐라 그러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가족을 사랑해요. 그렇죠. 나는 사랑, 나는 뭐뭐 한다. 나는 누가 뭐 영어 문장의 특징은 누가 뭐뭐 하다. 누가 다음에 하다씨가 나와요. 나는 사랑합니다. I love 무엇을? My family를. I love my family. 어? I love my family. 아,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I love my family. 오케이, 잘했고요. 배나고 시험 치고 배납니다.